일자리 때문에 왔다느니 경제적 목적 때문에 온 거 아니냐. 난민이 무슨 비행기표를 어떻게 구해서 왔느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일부 언론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능한 설명들을 좀 짚어드리면 한국 정부의 심사를 통해서 가짜 난민이 보호를 받게 되는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는 정말 항상 그걸 다퉈오지만 가짜 난민 인정받아서 한국에서 보호받을 확률은 전혀 없으니 정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난민 심사 그렇게 네. 물렁물렁하지 않다. 네, 저희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인정 비율 낮기로. 그런데 네. 예.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까요? 근데 진짜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네네네. 이제 난민들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 변호사님 딱 보시고 이 사람이 진짜 난민이다 아니면 난민을 가장한 사람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도 100% 알 수는 없죠. 100%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범죄자냐 범죄자가 아니냐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난민인지를 찾는 방법들은 돌아갔을 때 이 사람 그냥 돌려보내면 돌려보냈을 때 이분들에게 어떤 박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 얼마나 있을까 이 정도의 사실 가능성에 대한 싸움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 그 나라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봐서 판단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정보를 법무부에 상대는지 아니면 행정소송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가짜 난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거가 더 많아요. 갑자기 막 서류 이만큼 갖고 옵니다. 막 갑자기 막 위조된 것도 갖고 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재판을 잘 하진 않고 진술을 얼마나 일관되게 하고 신빙성 있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이러면 그 진술만으로도 과거에 있는 사실이 있었다.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좀 원칙들이 세워져 있고 지금 판례도 사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는 SNS를 많이 하니까 해당 국가에서 SNS 했던 기록 이런 것도 증거자료로 네, 활용한다고 보고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록들. 네. 그러면 이 부분 어떻습니까? 500명 중에 90%가 남자 아니냐, 젊은 남자. 젊은 남자가 무슨 난민이냐, 여성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닌데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난민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같은 게 형성되게 된 것이 사실 그렇게 역사가 얼마 오래되지 않았고 여성, 어린아이, 네. 여성, 어린아이 조인. 뭐 예를 들어서 더 어리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예멘도 마찬가지고 시리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항구적인 형태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가장 급박한 위험이 대부분 징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예멘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좀 달리 90년에 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해서 통합정부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 특히 그 후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후시 반군들이 거의 수도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아랍 동맹군과 그리고 이 뒤를 후원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힘으로 이 예멘에 대한 공습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와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이 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여기서 정복을 해서 데리고 간다 그러고 아니 그 다음날 여기 있으면 후티 반군에서 갑자기 안 그러면 우리 안 따라오면 너 이제 죽인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실존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남자들은 그런 상태에 있고 양쪽 다 총 들고 찾아오는 판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 본인들이 먼저 피신을 해서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경우도 많아서 남성들이 주로 전쟁터에서 온 난민들 많습니다. 내전에서 발생하는 젊은 남성 그런 난민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자,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난민들에게 월 138만 원씩 지원된다. 법무부 고시를 보면 난민법에 따라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3만 원 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138만 원은 5명 이상 가구 원수가 5명 이상일 경우 138만 원이지 최대치가 한 명이 받을 수 있다는 금액은 아닌 것인데 이게 좀 과장돼서 인터넷상에서 좀 잘못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명 가구일 경우에 최대 예. 138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아, 난민 신청자일 때입니다. 신청자일 때. 아, 이건 신청자일 때인 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난민들이 갑자기 돈을 왜 주지? 라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 제도가 어떤 거냐면 외국인 난민 신청자 하러 그냥 이제 한국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신청을 해서 나 난민 심사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원칙적으로 외국인들이 보통 취업할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숙식도 필요하고 잘 때도 당장 오늘 들어가 잘 때가 필요하고 그 심사 기간 2년, 3년 동안 버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할게 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6개월 동안은 생계비를 주되 6개월이 지나면 그다음 취업허가 를 해서 이제 너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면서 한번 버텨봐라 심사를 받아봐라 라는 제도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전혀 지급이 안 됐죠. 예멘 사람들에게 전혀 지급이 안 됐고요. 전혀 지급돼야 하는 건데 이런
여론 때문에 지금을 못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나요? 예,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한국은 사실 그 어떤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심사 받는 동안 기다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배려해 주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많이 부족한 셈이고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있는 건데 그런 모순이 지금 좀 드러난 거죠. 국제사회에서